Bond complete. 네, 안녕하세요. 잘 됐고요.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밀락동이고요. 밀락 1지구. 네, 여기가 의정부 부영초등학교 앞입니다. 네. 대림현대 청구아파트 앞이고요. 아, 여기 퇴근 시간에 왔는데 다행스럽게 차가 좀 덜 막힐 때 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네, 5시 53분이네요. 네. 저 여기서 좀 대기해보고 콜이 없으면은 여기 소플러스 쪽 아니면 뭐 구산동 쪽. 네. 요즘에는 구산동에서 좀 콜이 이른 시간에 나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구산동, 여기 구산동이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아직도 뭐 직구는 있는데 입주도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상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외양간 고깃집? 외양간 그 한우 집이 있는데요. 그 현주엽, 유명한 현주엽 그 농구선수 있잖아요. 현주엽 유튜버가 거기서 먹방을 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그러네요. 네. 거기서도 콜이 나오고 또 근처에 부동산 관련한 분들의 콜들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1년 전인가 1년 2년 전인가 여기 고산동 들어오면은 여기 무인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무인 카페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는데 이렇게 검색에도 잘 안 나오는 곳인데 그래도 뭐 고산동 한 중간쯤에 있으니까 무인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또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겨울에는 화장실, 네, 화장실이 네, 중요하죠. 네. 여기가 일방 통행인데 자전거들이 역주행하네요. 제가 역주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들이 역주행하는 겁니다. 와, 여기 건물이 와, 세고네. 세고네. 고깃집도 많이 생기고. 와우. 네. 저번에 한번 대기를 해봤었는데 밀락 2지구도 콜이 나오는데 그 밀락 2지구는 기사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여기는 기사님들이 일부러 대기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동생 말고는 없어가지고 여기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지구보다는 당연히 뭐 콜은 적은데 그래도 기사님들이 한 뭐 4,50분 계시는 것보다 여기는 한 10명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네. 이쪽이 새로 생긴 데고 보이시나요? 저 아파트들하고 네, 여기도 아파트. 와,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상가는 생긴 지 오래된 상가라 네, 오늘도 손님이 아무도 없네요. 네. 네, 현재 시간 7시 30분. 여기는 테라타워입니다. 네, 다산동 수석 IC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수석동 해품 888 장으로 가서 다음 클립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여기서도 콜이 나오니까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8시가 돼가니까 여기서 대기해도 되고요. 여기 안에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또 바람도 안 불고. 아, 빈 상가가 많네. 생긴 지 꽤 됐는데. 1층에 거의 빈 상가네. 부동산, 방금 손님도 부동산 때문에. 하, 요즘 자영업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네요.
돈 끌어 다닌다고 아는 사람들도 다. 아, 참 경기가 좀 빨리 풀어야 될 텐데. 네, 여기 건물에서 비타오백 하나 먹고요. 네, 좀 대기하다가 화장실도 들르고 저 이제 수석동 88정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콜이 너무 없네요. 미음나루죠. 네, 미음나루. 콜이 너무 없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인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인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소플러스. 네, 현재 시간 9시 5분. 여기는 인창 5단지입니다. 네, 레미안 5단지고요. 아, 네. 와, 10분 운행했는데 5,000원을 더 주시네요. 한 5분 기다렸는데 VIP 고객이랍니다. 콜센터에서 메모가 높으신 분 같은데. 자, 여기서 농산 사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잡으니까 좋은 콜들이 떴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그 동구릉에 동촌옥이라고 있는데요. 와, 거기서 콜이 많이 나오네요. 네, 저는 팀앱으로 덕소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덕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0분. 여기는 덕소 아이파크입니다. 네, 지하 2층에 주차시켜드렸고요. 네, 덕소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왔네. 오늘은 삥콜만 타네요. 좀 이른 시간에 나갔어야 되는데. 역시 여기 오기 올 때 동춘동, 거기 동구릉 IC에서 콜이 오늘 엄청 무슨 모임이 크게 있었나봐요. 콜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로지하고 카카오하고 뭐. 네. 요즘에 팀앱 콜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현재 시간 10시 30분. 여기는 별내동입니다. 별내동. 식속마을 앞에 별내 별가람역 근처고요. 저 앞쪽이 별내 별가람역 먹자입니다. 네. 와, 오늘 진짜 삥콜만 타네요. 그래도 뭐 삥콜 치고는 단가가 그리 나쁘지 않고요. 오랜 시간 또 이게 잔돈 거슬려다가 됐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5천원 몇천원은 그냥 뭐 저는 물론 잔돈 갖고 다닙니다. 네, 안 갖고 다니시는 기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잔돈은 전 뭐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현금 콜을 많이 타면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잔돈을 좀 많이 갖고 다니긴 다니는데 뭐 요즘에는 현금 콜이 의외로 또 있네요. 전에는 없는데 요즘 또 현금 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더라 지금 콜이 없네요. 와, 콜 전무. 피크 시간인데. 네. 네, 현재 시간 11시 5분. 여기는 밀락 호반 18단지입니다. 네. 와, 꼬락내. 어우. 와, 뭐가 방금 콜이 떴는데. 번개같이 사라지네요. 아, 여기는 밀락 IC 근처고요. 저는 밀락이 지고 먹자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천길로에서 여기 밀락이 지고 먹자 뒤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 농협 하라노마트로 가가지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3분. 여기는 다산동 반도유보라 아파트입니다. 네. 맨 북쪽이고요. 퇴계원 쪽이죠. 저는 여기서 다산역 먹자로 가서, 아직 다산역은 안 생겼는데,
중심상가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앱들이 골드 달성했습니다. 골드. 골드를 달성하면은 5,000원인가 5,000포인트 주는 것 같은데요. 와, 이게 처음인데요? 팀앱, 팀앱 괜찮네. 그리고 투르카도 저도 뭐 신년이라고 또 뭐 연말 정산해가지고 5,000원, 5,000포인트를 줘가지고, 아, 투르카도 써야 되는데. 네. 아, 멀리 가는 거 잡아도 되겠죠? 네, 여기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에서 호원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주차장이 아파트하고 상가 쪽이 주차장이 틀립니다. 오피스텔 쪽하고. 네. 아마 상가니까 오피스텔이겠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저기가 아파트고, 네, 이쪽이 오피스텔 판매. 네, 12시 47분. 여기는 호원동, 네. 호원동 신도브레뉴 4차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도착하자마자, 상계동 가는 게 떠가서 잡았습니다. 네, 상계동. 아, 네. 집 근처 가는 거네요. 상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와, 오늘은 웬일로. 삐콜만 타는데 연계가 잘 되네요. 아, 내일 아마 사람들 축구 때문에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8강. 금요일이고. 아,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20분. 여기는 상계 불암 대림 아파트입니다. 네. 어우, 술을 너무 많이 취하셨네. 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아, 저도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채권자님께서, 아, 집에 계신 채권자님께서 감기 몸살이 걸리셔가지고요, 저녁을 먹고 들어오라고. 어제 안 먹고 들어오니까 엄청 아, 막 그 요즘에 좀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서비스가 영 그래가지고 여기 순대국집이 있어서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손님이 너무 많이 취하셔가지고 갑자기 좀 차분히 좀 기다렸다가 콜이 없으면은 식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추적증이
빨리 와. 해장국이고요. 뭐 비주얼은 따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김치가 튀어나오네요. 태장국이 단백질이 풍부하니까요. 아우, 뭐 안 와? 얼큰하진 않지만. 와, 이게 술이 남아가지고요. 젠더스가 좀 안 순대를 시켰습니다. 순대, 야. 순대 한 접시. 와. 맛있겠다. 찍어서? 사준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그 황태장국이 7,000원 너무 싸가지고 그 순대 한 접시를 시켰는데요. 소주를 저는 한 두 병 먹을까 생각 중인데 그 뭐 저기 순대가 좀 남으면 포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포장을 해서 갈라 그랬는데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 그 이제 오늘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 새벽이죠. 네, 축구를 하는데 아,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집 근처라.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